성부와 성자와 성심 이름이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현지 여러분, 잘 지내시죠? 지난 7월 17일, 16일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위교소를 발표하셨습니다. Traditionis Custodes. 이것은 Summorum Pontificum에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요, 같이 그런 백그라운드, 왜 그런 것 생긴가? 그리고 왜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하셨느냐를 잠깐 생각합시다. 하나는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역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비집사회가 항상 하고 있는 전통 미사는 온 세계에서 보통한 천주교의 미사였습니다. 중대 중에서 가장 옛날에부터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옛날의 것입니다. 좀 페드로가 하고 있었던 미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통 미사는 많은 지면자 그리고 선인 선녀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서 많은 지면자 계셨죠. 그들이 참례하고 있었던 것이 전통 미사였습니다. 선비오 5세 교황님께서 1570년에 구오 프리뭄란 직소를 발표하셨고 모든 사제는 이 미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사제도 이 전통 미사를 해야 할 의무와 자유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통 미사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으로서 하셨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까지 이것을 지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1969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열매로서 결과로서 새 미사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요, 새 미사는 프로테스트 개신교 목사님들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무릎도 만드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제와 수사님들은 수도자들이 이 새 미사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타비아니 주기염도 그 파울 6세 교황님께 아 교황님 안 됩니다. 이 새 미사는 전통적인 천주교 교리, 미사에 관한 교리로부터 먼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무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세미사는 싫어 것이지만 그러나 교제 받고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됐습니다. 전통 미사는 폐지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2007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아니다. 전통 미사는 결코 폐지된 적이 없다. 그런 없고 어느 사제도 어느 전주교 신자도 자유스럽게 이것을 바칠 수 있고 참석할 수 있다. 주교님께 하나하나 허락받을 수도 필요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네딕트 16세 교황님 따르면 제2차 바티칸 후에는 전통의 계속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좀 할 수 없다. 이것은 좀 이상하다. 전통적인 가르침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은 서로가 무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었, 우리는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해 7월 16일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기 교수로서 진짜는 이제부터 전도미사니라 세미사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받아들여야 그리고 전도를 벌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왜 갑자기? 교도회에서는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면 세계 중에서 종주교회가 우리 성당이 어디든지 열지 않습니다. 미사도 없고 성사도 없고 그 사제도 활동할 수 없고 모임도 없고 그러나 꿈 가운데로 그래도 종돈 미사 지키는 수도회 사람 교도체는 혼돈체는 계속 미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래도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소수파를 교황님께서 그런 문제시 하셔야 하겠습니까? 지금 캐나다는 옛날에는 천주교였지만 많은 천주교 성당들이 그 지금 불 받고 그 방화를 받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잡내 바차마마는 괜찮다고 합니다. 베네딕트 16세 교황님께서는 지금 문제는 제육 전체로서부터 신앙이 없어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 지금 존돈 미사를 그럼 배제한다고 하셔야 할까요? 왜 그렇게 교황님께서 그 존돈 미사를 뉘우치세요? 왜 그러냐면 존돈 미사는 에큐메니칼 한 미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옛날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종주요 우리 천주교야만 참된 종교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미사는 아닙니다. 세미사는 에큐메니칼 한 미사요. 그리고 어느 종교도 괜찮다라고 하고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지 않으라도 괜찮다라고 생각 모든 이가 종단까지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피오 10세회 총장 신부님 발리안이 신부님께서 요즘에 교우들에게 우리 현재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시고요 설명하셨습니다. 존돈 미사 세미사는 그냥 그것은 존돈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 문제라. 왜 그러면 서로가 같이 있을 수 없는 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말씀 따르면 두 미사는 두 나라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존돈 미사 온 세대 미사는 천주교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세미사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속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 신앙을 지키기를 위하여 전통 미사를 어떤 값을 지폐해도 어떤 희생을 바치라도 우리는 전통 미사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각구가 없으면
손더미사 바칠 자격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계속 하시고요. 인용한다면 손 피오 13회는 지금은 모든 이의 영혼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촌토미사, 드리덴티 미사는 이 지상에서 결코 없어진 적이 없을 것이다. 랑 각층을 여러분들에게 줘야 한다. 그럼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왜? 왜 그러냐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희망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제든지 교우든지 우리 하나하나는 모든 이에게 따뜻한 도움을 줘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촌돈미사를 지키고 모든 이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영혼에 대한 사랑이요 천주교에 대한 사랑이라고 우리 바리아렌 신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촌돈미사를 발견된 모든 분들을 위하여는 우리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은 손택해야 한다. 천주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지 다른 것을 선택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마지막까지 가는지 버리는지 우리는 지금 각오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천주님께서 도와주심 받으면서 그리고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끝까지 천주교 신앙 그리고 미사를 지킵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심 이름에 하나이다. 아멘.